민혁다방의 방선희입니다. 오늘은 민혁다방의 영상미를 좀 더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아주 거대한 투자를 실행했습니다. 저번에 영상에서도 사람의 눈보다 밝다는 그 렌즈, 제가 5년 전에 샀던 틸럭스입니다. 0.95라는 무시무시한 조리개 값을 자랑했던 그 렌즈이지요. 그런데 새로운 녹틸럭스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름하여 녹틸럭스 75mm 1.15 조리개. 그것이 바로 여기에 어제 막 도착했습니다. 국내에서 물량이 없어가지고 한 3개월 내지는 뭐 4개월 기다린다고 하는데, 민혁다방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아주 급하고 어렵게 구해왔는데, 저도 사실은 제가 사기 전에 한 번도 실물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또 녹틸럭스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기도 할 것 같아서 오늘 실물을 공개하는 언박싱을 진행하겠습니다. 신속하게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그 기존의 50mm랑 비교를 해봐야 되니까 50mm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일단 전통적인 라이카와 동일하게 은색 박스를 열면 이렇게 설명서가 있는 커버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면 설명서가 있고 또 여기에 매뉴얼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보면은 기본적인 여러 가지 이렇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했던 서명과 바코드가 있고 이런 워런티 카드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딱 열면은 이렇게 가죽으로 되어 있는 렌즈 커버, 그리고 이렇게 안에 보면 이렇게 종이 상자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렌즈가 있는데 이거를 열게 되면은 이렇게 열게 되면 렌즈가 바로 나오게 됩니다. 비닐에 쌓여져 있고 이게 50mm 녹틸럭스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75mm 녹틸럭스입니다. 자, 따끈따끈 신상답게 반질반질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설명서가 들어있고 또 커버가 전통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패키지도 만드는 거 보면 굉장히 좀 고급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렇게 커버가 있고, 그리고 구성품이 하나 더 있고, 이것은 렌즈 프론트 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동일하게 렌즈는 열어보면 구조가 똑같습니다. 이렇게 박스가 되어 있고, 열어보겠습니다. 똑같이 비닐에 싸져 있고, 어우, 무게가 상당한데요. 제 영상에서 보면 50mm 녹틸럭스가 700g, 75mm 녹틸럭스가 1055g, 즉 렌즈 한 개가 1kg가 넘는 무게이죠. 파우치를 열어보면 이렇게 커버가 나옵니다. 이렇게 라이카가 새겨져 있는 커버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 아포크론, 이 렌즈도 마찬가지로 이런 커버가 있습니다. 철제 커버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철제 커버의 원형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 철제 커버의 원형은 그 1940년대 만들어진 그 쯔미타라는 렌즈인데 이 커버랑 동일합니다. 은색 커버가 있어서 이렇게 캡을 씌워주는 거였고, 이것이 이제 렌즈 전체 테두리까지 보호해주는 아주 견고한 형태였는데, 사실상 사용하다 보면 부피가 있다 보니까 이거는 잘 사용하지 않고 렌즈 캡이 있습니다. 이렇게 끼울 수가 있습니다. 50mm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렌즈 캡이 있어서 이렇게 끼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게 하나 들어있는데, 이거는 700g이고 이거는 1055g이기 때문에 355g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 카메라는 가벼우니까 이렇게 작은 렌즈를 마운트 했을 때보다 무거운 렌즈를 마운트하면 이 마운트 부분에 하중이 걸리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장시간 마운트 했을 때 렌즈를 보호하고 카메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마운트 보조 플레이트가 있습니다. 특이한데 여기 보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걸 끼우게 되면 이제 마운트를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나사에 이 플레이트를 쪼아주게 되면 마치 뭐 70200과 같은 그 백통처럼 이렇게 플레이트에 마운트 할 수 있는 이런 마운트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마운트를 하고 요 뒤에 이렇게 해서 마운트를 하게 되면 이제 장망원이나 중망원 렌즈처럼 그 렌즈를 생각돼 마운트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 거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라이카 바디에 처음으로 체결해 보겠습니다. 아,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바디에서 마운트하지 않고 이렇게 마운트해서 지속적인 촬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 면역다방은 이 녹틸럭스, 2 녹틸럭스를 가지고 아주 최상의 화질과 영상미로써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겠습니다. 일단 우선 이 보시면 50ml 녹틸럭스를 보시게 되면 이 조리값이 0.95부터 해서 이 16조리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대구경 렌즈이기 때문에 뻥 뚫려 있습니다. 이렇게 뻥 뚫려 있고 조류계를 이렇게 쪼아주면은 예, 원형에 가까운 조류계가 이렇게 쪼여지고 있습니다. 뭐 이것보다는 75mm보다는 좀 가볍지만 사실 700g의 무게는 상당히 좀 무거운 묵직한 느낌이 있습니다. 크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리고 75mm 렌즈는 마찬가지로 이 50mm는 60mm가 그 렌즈 구경이라면 이건 67mm 조금 더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길어졌고 여전히 대구경 렌즈답게 뻥 뚫려서 크게 보이는 구멍이 있습니다. 만듦새는 사실상 그 50mm 녹틸럭스랑 사실 큰 차이 나지 않고 이 상태에서 조리개 링을 이렇게 조절해서 1.25부터 16까지 조리개 조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있는 링은 이제 초점 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초점을 하면서 앞으로 뒤로 경통이 약간씩 움직이는 그런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후드는 내장되어 있는 철제 후드인데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나와서 주변의 잡광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초점을 조절해서 이렇게 닫으면 뭐 아까보다는 조금 작아져서 뭐 보관하기 좀 용이해 보입니다. 모양은 거의 두 개가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면역다방은 지금 막 궁세운 따끈따끈한 75mm 녹틸럭스를 가지고 아름다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2 녹틸럭스 두 개의 단렌즈를 가지고 찍는 영상이 될 것입니다. 또 혹시나 렌즈가 바뀌게 되면 새롭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면역다방의 방선이었습니다.